오른쪽 그림에서 X각이 크기다. 내각보다는 외각의 숫자가 더 많이 나왔으니까 외각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내가 얘기했어요. 내각의 개수가 N개면 외각의 개수도 몇 개? N개죠. 얘가 실수를 해서 틀리는 경우는 외각과 내각의 개수가 맞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무슨 뜻이냐? 주어진 것만 다 더해서 360도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절대로 안 되죠. 왜안 돼요? 자, 천천히 찾아가야 돼요. 이 각의 외각은 몇 도예요? 45도지. 이 각의 외각은 몇 도예요? 80도죠. 이 각의 외각은. 내각과 외각은 다 180도니까. 이 각의 외각은 몇 도예요? 40도가 되겠죠? 이 각의 외각은 몇 도예요? 75도가 되겠죠? 이 각의 외각은 몇 도예요? 50도. 50도가 될 것이고, 이 각의 외각은 몇 도예요? X도. X도가 돼서. 얘네들을 다 더하는 게 몇 도? 360도. 다 해놓고선 체크를 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지? 이거 육각형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외곽에 계속 여섯 개 맞지. 이게 가냐, 안 가냐. 이렇게 빠짐없이 체크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요. 건방 떨다가 하나씩 빼먹어갖고 나오면 알아서 들어가세요. 여기서 잠깐 힌트 줄게요. 잠깐만 힌트 줄게. X가 이거 구하라 그랬지? 만약에 X가 120도가 나왔대. 니들이 어쩌겠지, 100도에서. 문제는요, 그럴싸하게 줘요. 무슨 뜻이냐? X가 120도가 나왔대. 근데 X를 잠깐 봐봐. 원래 좋지는 않지만, 야, X축에 120도냐? 그건 아니잖아, 솔직하게. 그러면 의심해봐. 검토 한번 해보라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싸하게는 주니까 의심 한번 해보라. 안다스테냐?